저기 웬만하면 내가 가겠는데 뭐 가다가 막 또 뭐 사고 나면 어쨌든 싸더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 자신이 그러니까 꼭 뭐 그럴 거라는 게 아닌데 자신이 없어. 가다가 뭐 어떻게 될지. 그랬으면 좋겠어. 뭐냐고. 자신이 가만히 있어. 지금도 꼼짝 못하고 있거든. 이번 정류장은 사장님께 하나 시정하십니다. 다음 정류장은 일승마을입니다. 네스터드 사강일종 관악마을. 주식시세 신한금융 투자 노동계 책임연구 12월 30일 예정된 오후 감사회의 출발 가능성과 함께 국제요금은 4% 상승입니다. 상승 출발을 보내주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대도를 불구하고 개인이 순매수세를 확대한 의미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배당 감사 이후로 하락 중인 것을 제외하면 중국과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대체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3포인트 1978포인트입니다. 이런 시황금융 투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문정 기상 캐스터. 밤새 여튼 황사와 미세먼지가 유입된 흙속을 중심으로 대기입니다. 기상청은 이를 오후까지 미세먼지가 머문다가 흙속입니다. 흙이와 내륙 대부분에서 다시 영하로 등장한 대부분으로 추워졌습니다. 하늘도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고 서울도 흙속은 내년 기상을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영하로 등장하시겠지만 내일 아침부터는 반전 선거 때면 늘 칠판에 등장했던 가를적 하나씩 낼 때마다 리더 이전의 반사한 불안을 감지하시면 됩니다. 단일적 지구 정보 건설 산업 Thank you.
발을 밑으로 이완출 것 같습니다. 발음 경유는 낙정의 입구입니다. This topic, the art high school, 이완내용은 high school. 자동차의 성능을 마력으로 만드는 거였는데, 이 마력을 비롯한 자동차 성능과 관련한 아이들이 손에서 놓지 않는 이념을 잘 관리하는 목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40만 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소위 공시적 규모입니다. 2017년 내년도 국가공무원 실용시험 일정이 확정되어가 됐습니다. 오늘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짚어보시고요. 11월 28일 월요일 이번 국가 공무원 시작합니다. 아직은 바람이 있고 시간이 되어내는 신기록을 기술하며 다음에는 화려한 빛이 천천히 지상 최고 조명점으로 간단한 두 개의 성인 라스베이거스 대한민국 인생 라스베이거스 주사장의 지회문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너도 안 돼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밴드 많이 커 이제 많이 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지금 프로그램 20초짜리 광고하기 프리미엄 지식사 없었던 어머니께서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목표이 더 큰 성공을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사 없었던 어머니께서의 응원 도서사 대답을 해드립니다. 궁금증에 대한 가장 친절한 설명서 두번 이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고개는 했고 그거는 맞는데 이걸 정확히 이해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도 공부 많이 해왔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살 때 이 마력, 풍풍을 따져서 자동차 구매하는 비율이요, 네, 퍼센트 안 된다고요. 그렇죠. 되게 디자인 먼저 보시고요. 전자회사 브랜드의 가격 이런 걸 정확히 해서 이 차는 마력이 얼마나 힘이 좋나 뭐 이렇게 그런데 자동차 회사는 끊임없이 숫자를 하는데요. 2차 마력이 뭐 별로 죄가 아니다 말이에요. 네, 그거는 자동차 회사들이 내세울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또 소비자들도 어차피 이거 잘 모르니까 좋은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그 숫자 크면 좋은가 보다 이러는 건데 예. 네. 이번 기회에 마력이 뭔지, CC가 뭔지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죠. 네, 먼저 마력은요, 말 그대로 말의 힘입니다.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에 기차가 나왔고요. 기차 전에는 말이 끌는 마차가 주된 운송수단이었잖아요. 속도도 가장 빠르고, 그래서 기차가 나왔을 때 말이 끄는 힘의 몇 배다 이런 식으로 마력이라는 걸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 정류는 해운동 주행장입니다. 다음 정류는 서울대교 5번지구입니다. 내 사업에 해운동 정류의 힘을 나타내요. 내 자동차 힘을 나타낼 때만 정말 200마력이면서 가격단위를 높은 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떤 승차 150마력이다 이러면 말 150마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마력, 영어 약자로 PS인데요. 홀스 파워를 줄여서 HP라고 했습니다. 이 마력은 무게가 75kg의 물체를 1초 동안 1m 밑으로 끌어올리는 힘이니까요. 150마력 하면은 150마력의 말이 끄는 힘을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질문하신 분이 요즘에는 TS도 표시를 하는데 왜 그래요? 네. HP가 아니고 TS로 표시해요. 맞아요. 홀스 파워하니까 HP인데 왜 TS로 쓸까 궁금하실 텐데 미국 영국 등 영미권에서 쓰는 HP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PS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같은 마력이라는 뜻인데 철저한 단어고요. 영국하고 미국 영국 합법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프랑스 독일처럼 합법 단어를 쓰기 때문에 HP가 아니고 프랑스 독일처럼 PS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또 자동차 카탈로그 보시면 그래서 PS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단위로 많이 아시는 게 CC잖아요. 네. 2000cc, 뭐 3000cc 할 때 CC. 이건 배기량을 나타내는 단위죠? 네네. 이 CC가 세제곱 센티미터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 내부에서는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합니다. 즉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공기를 쫙 빨아들이고 다시 올라가면서 공기를 압축하고 그 압축한 공기가 폭발하면서 그 힘에 의해서 다시 또 내려가고 이러면서 회전력이 생기게 되는데 피스톤이 한번 내려가면서 흡입할 수 있는 최대의 공기량 이게 바로 배기량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기술 시간에 그거 아니니까 아니 그거 왜 그걸 잘 풀었어요. 그 배기량이 많을수록 자동차 힘이 센거죠? 예 그렇죠. 사람도 다 많이 먹고 배가 부르면 힘이 나지만 배가 부르면 힘이 나지 않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엔진 안에 들어있는 실린더가 많아서 공기를 많이 먹으면 힘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0cc보다는 2000cc가 보다는 3000cc가 힘을 더 많이 보장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예. 배기량이 크더라도 힘이 좋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왜 토크라고 들어보죠? 네. 토크가 쉽게 말씀드려서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 힘, 즉 회전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를 박을 때 드라이버를 빨리 돌리면 금방 바뀌잖아요. 네. 천천히 돌리면 한참 돌고요. 이 돌리는 힘, 이 바로 힘인데 자동차도 토크가 세야 빨리 돌아가게 되고 이게 힘이 있어요. 비슷한 배기량의 차를 고르실 때는 토크를 비교해 보시면 이게 힘이 센지 아닌지 힘센 차를 고르는 방법이 됩니다. 또 우리가 뭐 4기통이니 6기통이니 이러잖아요. 예. 이게 또 뭐야? 이 기통은 엔진에 들어있는 실린더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4기통은 실린더가 4개인 거고 네. 6기통은 6개, 8기통은 8개인 거고 이 기통 한 개의 배기량이 400cc라면 4기통 차량은 배기량이 4곱하기 4에서 1,200cc, 6기통 차량은 4곱하기 6에서 2,400cc가 됩니다. 엔진 보면 DOHC 엔진이 되겠잖아요. 예. 엔진이 일을 많이 하려면 피스톤을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요. 그러자면은 키와 배기를 빠르게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 흡기 밸브와 밀기 밸브를 나누고 받는 캡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캡축이 한 개면은 SOHC, 즉 싱글 오버헤드 캠샤프트 엔진이고요. 캡축이 두 개면 더블 오버헤드 캠샤프트 엔진의 줄임말로 DOHC라고 합니다.
박행축을 그러니까 두 개로 해서 함께 하고 대기를 많이 하는 거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청취자분의 궁금증을 봐봐서 기차를 매달고 다니는 기관이죠. 대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포장하고 몇 개 안 나왔잖아요. 새마을 있죠. 고등어 있죠. 이런 거 모여던 기관차의 공연가가 7,100번 때의 디젤 기관차였어요. 3,000마력이 있습니다. 마일 3,000대가 끊는 것과 같은 일이고요. 요즘 많이 다니는 KTX 있죠. 네. 이거는 기존 디젤 기관차의 6배인 18,000마력이라고 합니다. 말 18,000마리가 끌어요. 와, 상상하니까 장난이네요. 많은 수교 식구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속도로 막 다니는 거 그렇죠? 어떤 어린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생각이 가능하고
이 곡은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와 카리스마가 엄청난데요. 그래서 이 노래에서 목소리엔 소리에 마녀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쯤에서 제 소개를 할까요? 온갖 악기들이 모여있는 서울 남원평가에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피아노로 다루고 흥분하고 있고요. 오늘의 노래는 이곳에는 KPMG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